결정할지 모릅니다. 형! 나는 미도리 천장 쳤어. 근데 200연 동안 삼성 8개 정도 먹고 이업진도 탈출했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형! 생각해보니 연미복 브랜드나 많이 사셨나요? 아니요, 그거 보니까 좀 생각보단 별로던데? 그러니까 브랜드는 뭐가 문제냐면은 스킨이 나올 때마다 그 꾸부정한 허리 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세 좀. 난 이번에 좀 스킨 자세 좀 바뀌길 바랬는데 그대로더라고. 딴 게임 얘기해도 된다고. 러스트 프롬 뒤. 그리고 마이도 딱히 뭐 인게임이 그렇게 멋있다는 느낌 별로 안 들던데. 물론 취향을 좀 타겠지만. 하고 피자 먹으면서 밤샐 거야? 이 형 아울로트를 뽑는 거 보고 있으면 영화 욕자가 생각이 나네요. 저 나성님 지금 혹시 나 놀리는 거야? 고추선 브랜드 스킨 출시 희망 우야? 곧 만날 사람인데? 아니야? 방종 전까지 퍼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로 베팅하자. 아, 곧 만날 사람이야. 다음 주인가? 뭐, 별일 없으면은 다음 주에 나성님 만나거든. 아니 기관식은 내관식님 다 달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 아파. 아, 도망 얘기 중이라고? 파란 걸로 빨리. 아니 기관식은 내관식님 다 달라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피해 망상 걸렸어 지금. 크래프트 내가 이제 뽑기 같은 거에 운이 하도 안 좋으니까. 어? 안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나 놀리는 거 같아. 어! 아! 아! 로 기만을 한다면. 그놈이 약간 좋아하세요? 라고 되물어 주자.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나서. 새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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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나서.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아. 어디 있어?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야, 물꺼 물꺼. 자, 물꺼. 물꺼.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제발 백석 조금 들으면서 다급하게 쳐 먹어보고 진짜 뽑았냐? 내가 2등이다! 내가 2등이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물론이지. 잘 되잖아? 저 집으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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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다음 주에! 나 만나잖아! 이러면 안 돼! 아, 내 이후 2게임님 마우처럼 감사합니다. 아, 나왔어요. 아, 드디어. 김도 5승. 드디어 뽑았습니다. 김도 5승.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건 꿈. 이끼끼. 이건 꿈. 이끼끼. 이건 꿈.
이끼기. 이건 꿈. 이끼기. 이끼기. 분노한 자동은 미도리 아, 홀로틀 신성하게 되는 뽑음. 아이 뭐야 나 공격하지 마. 죽여서 뭐야 깜짝이야. 아 하지 말라고. 엿먹이고 김도 꼬라고 열심히 뽑으려 했다. 완벽한 패배다. 하지 마. 뭘 원해? 왜 그러는 거야? 히미토 나치노와 리쇼 라이노유메 오키나키도 와스레나이. 와 진짜 드디어 나왔다 진짜. 아, 네 유진이 루다가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칼 재미 뭐 불법 프로그램이야? 아니 뭐 내가 파란 걸 뽑으면 일부는 돌섬 카지노 인가 프로그램이 뭔데? 그런 거 쓴 적 없어. 어? 아니 뭐야? 아무것도 파랑우 파르파 어? 없는 사람이 방송하게 되어 있던가. 그런 거 쓴 적 없네. 형 이제 카지노에서 아홀로틀 뽑아서 독점하자. 좋아. 뭘 원하냐고? 당신의 절망. 뭐야 이거 안 가져. 와. 야 이거 완전. 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와 진짜. 램짱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저희 감동시와 부식김기 탈모 아저씨 절찬 상영 중. 집으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빨리 정장 입고 아, 오시면서 해태명 방송하자. 저희 집 나무로 오세요. 벚꽃나무. 벚꽃나무. 아 네 코시보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아 그 구멍 메워놨지 내가. 어? 일단은 결과는 사라지고 꽂는 중이라는 과정만이 남는다. 어. 어제 자동 파란 거 나오면 복사해서 사방에 뿌려서 김도님 가치를 버러지로 만들 거야. 어? 나왔다고 축하해. 짜짝짜짝. 오메데또. 아, 네 물량이니 감사합니다. 오메데또. 오메데또.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싫어냐? 왜 바로 뽑는 건데? 형이 위왕인 줄 알아? 어 이응. 눈 맞추면 안 돼. 눈 맞추면 안 돼. 눈 맞추면 안 돼. 그리고 양동이를 들이붓는 순간 거짓말처럼 핑크색 새끼가 나와버리는데. 여기에다가 점프킹 그후 24개월. 아, 네 주킹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일단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몇 인가요? 저요? 아 몇 트냐고요? 번식한 횟수. 그럼 파괴된 자연은 다시 복구하는 거야? 906. 여기서 106 빼면 한 800번. 어 800번. 800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란 거 뽑아도 조만간 김도님의 기적 이시아와 괜한 기획으로 날려먹을 예정이죠. 이거 구리 구워가지고 구리 전시 만들자 이거. 오메데또! 오메데또! 적간예! 적간예! 구리로 이거 그거 뭐지? 어항 만들자. 구리 블록이랑 유리로 이거 어항 만들자. 형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 아울러클 대같이 활용시키자. 아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잔 석탄
모래 빼. 이 모든 영광을 약 800마리의 붉은 아홀로트와 말라 죽은 노란 아홀로트와 함께. 좋아. 똘삼님 80번, 인도님 800번, 자동님은 물음표. 철은 됐어. 굴이 구워가지고. 나머지 아홀로트는 아 진짜요? 인가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그 파란 아울로틀 야 저 농담 같은데 저거? 어? 아 지랄하지마 내가 봤어 지랄하지마 내가 봤어 탄산 사이다가 돼버린 앞바다와 휴물타워도 잊지 맙시다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어?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나 내가 나온 거 봤는데 내가 형님 저긴 공용 채팅입니다 6분 사랑합니다 아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내가 나오는 걸 봤는데 뭔 개소리야 나오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화형이라니 아무리 가치 없는 것들이라도 효율적으로 아니, 활용해야지 아 내가 나오는 걸 봤는데 우리 10분 백섭하고 백섭 보상으로 블루아홀로틀 유저 보상해주자 내가 형 우리들 눈에는 분홍 아홀로틀인데? 다시 봐봐 분홍색이야 진극 아니야 저거 색깔 바뀌 맞아. 진짜 봤어 어디같이 낑겨있다가 숨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똘삼이 안 두고 갔다는 증거는 없어 아 진짜 저주할 거임 어? 이제 서버 유일의 파랑 우파루파를 가르기 위해 똘삼과 그 백섭하면 어? 머가리에 그라운드 제로 탈모 걸리는 저주 걸림 지금 우파루파에 매우 진심임 크크크크 아 저 올라왔어 어항 재료 굽는 중 양산해버리자 세계 제본대 아 그래서 블루 아홀로틀 NFT 인증서 있나요? 저 내려가서 어항 설치할게 백섭하고 백섭 보상으로 파란색 한 500마리 주자 허무하게 이응이응 어. 어항 설치한다 어항 설치 아 네 DNATLAS님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렁우파르파 축하. 자 이름 붙여야지 이름. 그러니까 간수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름 붙여야지. 빨리 정품 우파르파. 어? 이름 뭘로 짓까 이름. 정품 우파르파 이름. 빨리. 이름표. 아 나 이름표 어디다 두고 왔나? 복돌이 뭐 아니 뭐 정품 우파루파 이름을 복돌이로 지어 주님 정의로운 나성님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글 으 그럼 안 돼요 이름 뭘로 짓지? 이름 빨리 신청하세요. 이름 일단 지어놓자. 일단 급한 대로 지어놔. 뭔 좌파루파 이러고 있어.
형님 복절돌이 어떠십니까? 참으로 시기적절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지워. 일단 뭘로 지냐면, 아니 복덩이니까 당연히 복돌이라고 지어야지. 가도루?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2등? 푸르나? 푸르나 오케이. 푸르나 오케이. 블루 아카이브 푸르나 정품. 블루 아카이브? 아 일단 지어. 일단 짚고 생각해. 일단 짚고 생각해. 저 나무 앞에 어항 설치할게요. 일단 구리 가져다가 푸르나인데 정품이요? 데몬 시디 스페이스가 생각나는 이름이네. 여기다 하자. 여기다 여기다가 형 요즘 애들은 푸르나 뭔지 몰라서 설명부터 해줘야 됨. 크크크크 왜 그러지? 알려드립니다. 현 시점 모든 서터리머와 수수들이 만장일치로 이번 판 무유가 성립되어 스트리머님들 듣고 계십니까? 저 푸르나 플로트를 잡아서 빨리 아궁이에 던져 넣으십시오. 김도님 그거 똘똘똘이님 지향색인데 왜 뺏겨요? 아무리 생각해도 좌파우파뿐이 생각 안 난다. 책임져. 좌파우파는 좌파. 아 지금 이름표 하나 더 있나? 그걸로 바꿀까? 99% 정품 거래처 명행 수입 아홀로틀 코발트 블루 리퍼 주문 시 2주 소요 예정. 아니. 너무 정치적인 이름이야. 이게 지금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친인척들이 다 몰려온 거죠. 앞마당 바다를 제물로 파란 우파루파를 소환한다. 왜 그러지? 파란 우파루파니까 아로나로 짓자. 이름 지어야 되니까 좀 나와 있어봐. 저 이름 지어야 되니까 좀 비기셈. 오케이. 모두 같이 행복하자는 의미에서 국민 더불어 자파우 바로 하고. 여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야! 이제 인류의 희망은 나성과 돌삼인가? 모두를 믿고 있다고. 야, 나와, 나와! 그 더러운 떼국물 그 풀어놓지 말고 나와. 머장동 뚜껑도 있는 세계관에서 좌파로 가 정도야. 어디 갔어 얘? 아 나와! 목욕탕 아니야.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렇게 놀다가 실수로 죽이면 웃기겠다. 어 어디 갔어? 어? 누가 들고 있어 지금? 어디 갔어? 키키 그거네. 마술사랑 포만의 공 넣어놓고 쉐킷 쉐킷하고 어딨지 하는 거.
아이고 이런. 어. 발표 죽었나 봐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당신의 푸르나 당나귀로 대체되었습니다. 범인의 시골. 밀어. 어? 아, 네, 케파사 미고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정된 강도들의 만행. 아, 이래서 코난에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나성돌 삼자동이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제 남은 건 자동의 TNT 타워 뿐이다. 자동한테 가자. 전화한다. 그렇게 김나성은 대병원에서 해골로 발견되었다. 아니 디스코드. 한 인도가 범죄를 리버티 시티로 바꾸는 거죠. 디스코드. 이건 오징어 게임인가요? 마피아 게임인가요? 뭐 어디 갔어? 아 크크 얘들아 크크 장난하지 말라고 크크 얘들아 위응. 데스 게임입니다. 왜 다른 분들은 계속 아 뭐 진짜 백스업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 AI 파인뉴. 여보세요. 네. 아 지금 그 어떻게 된 거죠? 모르죠. 나성님이 알겠죠? 지금 써. 아니, 나성님 지금 왜 안 들어오죠? 지금 나성님 디코에 안 들어오시죠? 아 지금 뭐지? 지금 이름표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방금. 나성님 응? 나성님 지금 이름표를 만들어서 지금 이거 개명을 하려는 뭐 그런. 아 그런 지금 액션을 지금 이거 이름을 바꿔버리려고 지금 응? 아 나 못 나가 못 나가 내보내줘.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 아이 아니 아니잖아 이거 짭이잖아 이거 짭. 왜 뭐가 짭인데? 아 이거 짭이잖아 지금 파란 거야. 네 건 파란 거였는데 파란 거 어? 그런 거 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짭이야 짭 이거. 나성입니다. 아니 뭐야 푸르나 정품 돼 있잖아. 나성님 저 지금 전 봤거든요. 나성님이 지금 모루에서 이름표 만들어가지고 그 이 핑크색 아울러트에 지금 이름 붙여서 밑장 빼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똑똑히 지금 봤거든요. 빨리 핑크색이라고? 저 무기 파란색인데? 파란색인데? 아 이거 무슨 파란색이야? 누가 봐도 지금. 핑크색, 붉은색이네 지금. 그 쉐이드 설정 바꾼 거 아니야? 지랄하지 마. 핑크색인데? 핑크색이라고 이게? 아 그 핑크색. 아니 뭐 그 혹시 너 그거 이 드레스가 금색인가요? 아... 파란색인가요? 혹시 당신의 눈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막 뭐 혹시 뭐 그러는 거야 지금? 어? 아 이거 덜 다 물어봐 지금. 다 파란색이라고 하지. 아무튼 김도혁 씨. 아니 지금 지나가지 말고 빨리 내 파란 우파루파 돌려내라고 빨리. 어디 가시라고 빨리. 여기 있잖아 지금. 파란 거 어디 갔냐? 푸르나 정품 여기 있잖아 지금. 친구들이 아니야. 아니 정품 아니잖아 이거. 여기 정품 아니라고 이거. 아닌데 누가 봐도 파란색인데. 아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상하네.
아니 저거랑 똑같은 거 여기도 있거든 지금? 어? 지금 여기 어디 있어 지금? 어? 요거 자연 양식 요거. 어? 어디 있어?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 여기 있네. 이것도 짭이거든요. 눈에 찾아 빨리. 내 짭이랑 정품내 구분도 못 할까? 내 눈이 봐봐 이거 이름 봐봐. 어 내가 짭으로 하나 만든 거거든. 요거랑 똑같네 색깔이 지금. 어? 봐봐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보여 안 보여 지금? 어? 바다 어? 하지 마. 보이지. 바다 이야기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저 하나는 핑크 하나 파란색이잖아 지금. 아니 둘 다 핑크색이네. 누나 정품이었던 거. 이름 되게 길게 지으셨다 근데. 아. 아, 쉐이더 씨야. 나 쉐이더 바꾼다 지금. 쉐이더 바꾼다. 그 사이 3초 봐봐. 짧은 시간. 지금 이거 핑크색 잡았으니까 지금 파란색만 남았잖아. 핑크색 들어가고. 아 몰라 나는 몰라. 저 지금 나 이거 남았죠? 이런 사태를 난 묵과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진짜 왜 불 들어왔다 보자. 나성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 파란색 어디 갔습니까? 어? 야 그래 우리 어?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에 똘삼 너의 그 파란 아울러트가 나의 파란 아울러트를 교배시키는 거 어때? 어? 그래서 역사적인 첫 생각인 것 같아. 첫 그 후손을 경품으로 만드는 거지. 어때? 근데 아직 잘하려면 좀 시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첫 자식을 형 경품으로 만드는 거지. 울어. 좋은 생각이네. 근데 일단 나성님 내가 볼게. 나성님. 너 지금 혹시 이게 진짜 파란색이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울러트를 보고 저건 어? 이게 지금 파란색 아울러트라는 말을 하려는 거야? 아니. 이게 그 3인성호인가 그거냐 키키키키. 아 나성님 우리 혹시 아니 진짜 나성님 진짜 생각 잘하셔야 돼. 우리 먹어는 드립니다. 다음 회. 장난하지 말라고요. 유돌려줘. 그쵸. 나성님이 이제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골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 잘합시다. 우리. 나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사골국 좋아해요. 아시. 똘똘똘이 금요 요리 그 뭐였지 그거? 굵은 파티에 이제 나성님이 재료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을. 자 김도 여기 풀어놓을 테니까 잘 잡아야 돼. 아니 그건 니 거 아니야? 자 출발. 아 니 거 뭐 이름 지었어? 아 저 이제 이거 도망간다. 우리 풀어놔 도망간다. 풀어놔 잘았어 내 잘았어 내 안돼 아니 자 물이 없어 아 기다려 내 물 가져온다. 잡아라! 야! 어디 갔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저쪽으로 왔어. 어디로 가는데? 호방인데? 여기요? 아니 여기 조심해. 여기 구멍 뚫으면 여기 밑에 구멍 뚫렸단 말이야. 잠깐만. 어디 없는데? 어디 갔어? 아 일단 이거 이런 지금 용빵님 아니면 나성님인데? 똘삼 아니면? 알버트 아니야 알버트? 나 없어 나 사실 없어. 아 진짜 풀었어. 김도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했어. 아 근데 뭐 니꺼 아울러트는 이름 지어놨어? 아니 나는 그 민트급으로. 아 그냥 이름도 안 지었어? 그리고 이거 교배시키려면 이거 키워야 되잖아. 그렇긴 해. 아 그니까 김도님 거 그냥 일단 내 또? 아 내 것도 새끼야 지금. 그러니까 김도니 거는 키워. 새끼끼리 교배가 안 되잖아. 일단 나는 뭐 키워도 김도니 거는 김도니 걸로. 야, 그냥. 근데 아 이거 어디 가는데? 근데 어디 가는데? 자. 키워. 난 모르지. 선생님한테 가라. 아, 나성님 혹시 아 지금 에? 저 여기 가만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 저는 뭐 여러분을 항상 깊이 신뢰하고 뭐 이런 사소한 장난쯤은 뭐 그냥 아 장난이구나 뭐 사람들 또 짓궂은 아 또 이런 나를 놀래켜 먹으려고 또 이렇게 그러는구나 이런 뭐 참 알죠 뭐 아이고 이게 뭐 진짜 뭐 제 이 아 제가 그 800번 교배에서 나온 아울러트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 근데 어디 갔어? 나 형님 어디 갔지? 김도님 그거 아세요? 네 왜요? 뭐요? 아울로트리 우파루파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거죠. 우파루파가 원래 식용이었대요. 아 그 혹시 명심하세요. 아, 근데 마크에서는 그거 섭취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마크에서는 혹시 그거를 뭐 이용해서 먹을 수 없거든요. 예, 먹을 수 없습니다. 김도영은 안개로워도 보는 사람이 우파루파를 죽여봐야 뭐 시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김도님 자 그 김도님이 그렇게 노력해서 뽑은 거니까 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 걔를 가르면 답을 알 수 있겠죠? 알아볼 수 있어? 보면? 본인이 뽑은 건지 아닌 건지 알아볼 수 있어. 이름 지어놨잖아. 이름 지어놨잖아. 그러니까 보면 알아볼 수 있냐고. 아 지금 이름이 아, 알아볼 수 있지 당연히. 알아볼 수 있어? 오케이. 아 뭐 니꺼 니꺼에다 뭐 이름 짓 거야? 잡아. 자 여기 맞추면 이제 돌려줄게. 아, 뭘 맞추긴 뭘 맞추. 자 나 날라봐 날라봐. 보고 있어. 요 파란 우파가 김도님 파란 우파일까? 요 파란 우파가 김도님 파란 우파일까? 자 맞춰봐. 아, 너 뭐 맞추면... 양손에 들고 있어야지 알지 내가. 양손에 오케이. 자 양손에 들고 있을 테니까.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우파루파가 김도님 우파루파일까? 왼손에 들고 있는. 잠깐만 너 그런 얘기 하려면은 자 일로 와봐. 자. 자 그 연못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해야지 컨셉 그래. 충실하란 말이야 빨리 또 비슷하다 옷도 비슷하다 선실 형님 제가 파란 우파루파를 이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선실 형님 익사하실 것 같은데요? 빠뜨렸습니다인가? 빨리해 너무 슬픈 나머지 머리가 다 빠지고 지금 편도가 올라오고 식도염도 올라 합니다. 빨리 성원 시인이 왜 예절 바른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저자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우파루파가 생긴 게 아니 그 생기신 게 꿀팁 산신령의 머리에 잃어버린 토끼를 꽂아버리면 원절이 해결된다. 좋구만. 아 예수님인가? 자 그래서 진짜 산신령님 오른손에 있는 우파루파가 네 우파루파이냐 왼손에 있는 우파루파가 네 우파루파냐? 아, 요새 실령님 그 지금 이 게임 그래픽으로는 둘 다 핑크색이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버킷에 넣으면은 무조건 파란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거 그 확률에 의한 뽑기 게임입니까, 실령님? 너의 진심이 통한다면 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맞출 수 있을 거고 너가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틀릴 것이니라. 아, 실령님 혹시 그 투명하게 지금 그런 확률이 공개되어 있는 그런 배팅인지 알고 싶습니다. 확률 시청자분들이 절대로 내 손은 바꾸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 그럼 손모가지 걸고 그럼 이 사실은 손모가지 걸고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럼 만약에 밑장 빼기를 하면은 스킨을 손모가지가 없는 스킨으로 바꾸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팔 없는 스킨도 되나? 아 모르겠다. 지금 1번 슬롯에 100% 확정권이 있는데 크크크크 나 파란 파. 자 지금 저는 그 왼쪽 아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실령님. 아차차 08퍼가 아니라 04퍼가 확실하게 아, 저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예, 실령님의 시점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제 시점에서 왼쪽이죠. 아 그니까 네.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손 아 진짜 노던 911님 19개월도 감사합니다. 아 확실합니다 실령 실령님 저 무르 딱 한 번 줄게. 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저기 너무 못할 짓을 하게 만들지 마 나를. 아니, 오른손이지. 아 진짜 안 준다. 실령님 이거 지랄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빠꾸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준다 이거. 아니 농담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손에 있는 우파루파를 골랐으니 정품 푸르나를. 아니 저 실령님 지금 누가 가져갔습니다. 던졌어 저 새끼 저 잡아 저거. 저 나성님 저 집 팬 검 없습니까? 저 한 방에 사람 없애버리는 그런 육방이 오셨네요. 오케이. 자 돌려주시죠. 이거 비었는데 지금 버킷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아니 그 들어있는 걸로 주십시오. 양동이 하나 버리니까 두 개로 나오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아, 예, 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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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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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비켜 있어 좀 왜 자꾸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저리 좀 가 있어 자 여기 구석에서 자 다시 주십시오 다시 어 아 누가 먹었어 네, 방금 여기 패스 여기서 패스 이쪽으로 패스 아 하지 말라고 진짜 자 여기 있다 자 슛 여기 아 하지 말라고 자 이번엔 나라서 아 재미없다고 자 여기 패스 아 공중에서 패스 떨어진다 우리끼리 즐기시게 거몰입을 방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떨었어 어 여기 있다 자 자 우지 말라고 김도님 우세요? 재미없다고. 신다가 화내자 코카를 뽑듯 다이아몬드 금을 주는 거. 여기 바로 밑에 줄게. 바로 밑에 줄게. 여기 들어가면 돼. 자 여기 딱 들어가 있어. 자 킬링 타임이야. 먹었어? 먹었어. 이건가? 맞나? 일단 이름은 맞는데. 자 일단은 저 부정한 것들을 일단 다 건져내고 지금이야말로 무신 김도로 돌아갈 때다. 나도 건져줄게. 오케이 좋았어. 자, 오 맞아 이 녀석이야. 아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아예 이거 치워봐 이거 요 짭들 좀 치워봐 짭들 좀 여기 자 하나 치웠어 하나 내가 유리 치웠어. 유리로 막아놓게. 내일 메뉴는 식전빵. 저는 수육이다. 여러분들을 믿고 이 어항에 그냥 놓겠습니다. 일단 자 어항에 다시 넣으세요. 이 어항 이 봉해 버리게. 응? 다들 즐기는 거. 자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가슴이 아파. 왜지? 파란 거. 진짜 눈물나게 웃어? 크크크크크크 개꿀잼이었다. 당신들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아, 왜 새끼라서 작구나. 새끼는 작아. 아, 자, 이거 한 층 더 올릴 거야. 나와봐. 얘도 기념으로 여기다 풀어놔야겠다. 밀봉이야,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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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깨지는 소리 나면 범인이야. 오케이 김도에 내 밀봉 해줄게 확실하게. 아니 나 밑에도 막아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거. 밑에서 뚫고 누가 이거 빼낼 것 같아. 아무도 못 뽑게. 먹고 해놓고. 아 몰라 하여튼 됐어. 투머치야 이제. 아 이제 그만해. 이제 투머치야 그냥. 아 뭐 어차피 어떻게 할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 다 하게 돼 있어. 블루 아우터를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자 철통 보안. 아, 이거 절대 못 가져간다. 근데 절대 못 가져간다. 들리는 거 같아요.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 또 슈레딩거의 우파루파로 만들자. 아, 이제 800번 만에 800번 만에 나왔어요. 800번 만에. 800번이면 아유. 얼마 걸렸네. 아, 근데 또 사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새끼 상태로 보존할까? 어떻게 할까? 주인도 못꺼냄! 맘대로 할게 그러면? 그냥 내둔다 여기다 그냥? 어차피 김동일 거니까 김동일 아 그냥 내둘게 그러면. 아 뭐 니 거 키워서 나중에 뭐 교배할 생각 있으면 와서 교배해도 되고. 야 그거야 이제 이건 이미 내 게 아니야 지금 저기 오케이. 그 카지노에서 당첨될 사람을 위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바닥을 좀 깔러 가자. 자재를 좀 가지러 가자. 봉이 나나요? 아, 뭘 갔나야 씨. 안 돼. 형 제대로 밀봉하려면 TNT 대책을 위해 흡유석으로 감싸야지. 아, 밑에를 그냥 유리로 한 겹 더 해야겠다. 오케이, 굿.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요양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면 다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아니, 그 아르토르는 그리고 그 자신이 정당하게 어찌 않으면 의미가 없어. 애초에.
그치, 이제 불법 복제 아울로우틀은 이제 그냥 계속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건 그치. 뭐 그런 거지. 의미가 없어. 아잖아. 삽 어디 갔지? 자신이 뽑았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렇다. 아, 근데 진짜 귀엽긴 하다. 아, 근데 사실 뭐 그 포켓몬에서 이제 컨셉을 따온 거고 사실 저 희귀성이 아니었다면 뭐 그냥 아울로틀 커스텀 색상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죠. 뭐 그냥 희귀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고. 어, 근데 참 내 눈엔 이뻐 보이네요. 예, 포켓몬 패러디 그거예요. 아, 잠깐만. 나 이거 유리 야, 3 만든다는 게. 아, 근데 나성님은 그거 뭐지? 이번에 뺑 그거 삼성을 50번 만에 또 뽑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엥? 그 아 미도리? 왜 아 그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 아, 예. 아. 이번에 천장 칠 줄 알았는데. 아, 아 역시 역시 나성님. 어? 자, 뽑으셨어요? 이, 아니 저는 그 그냥 한 열 번 돌려봤는데 이게 이성만 뽑았어요. 이성만. 예. 이번에 쉬어가신다. 딱딱 열 번 만에 이성 나왔어. 그 이성이 계속 안 나와서 60연차까지 돌렸어. 아, 아 이성이 안 나. 60연차까지. 아 60연차 또 나오셨나 보네. 그게 또. 네, 다행히도. 아... 정말 다행히도. 안 나올 때 진짜 안 나오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거기 왜 파고 있어? 어 밑에도 유리로 하려고. 아, 근데 나 유리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네. 이제 유리 좀 가져오자. 내가 파놓을게. 어. 아니 이게 또 뭐 비틱이야. 아니 난. 아 근데 나성님은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뭐 비틱이든 뭐든 이상하지 않아 진짜. 그냥 아 또 역시 나성님.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매출을 본 거다. 그냥 이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근데 저도 천장 치고 뭐 그럴 때 많습니다. 유독 저 블루아카가 약간 그래서 그렇지. 아, 그리고 저기 60연차면 저거야. 잘 생각해 봐, 님들. 40연차에 99,000원이거든요. 그죠? 네. 응. 99,000원 쓴 거야. 그게 비틱도 아니야. 그렇죠. 진짜 비틱은 무과금으로 모아 가지고 10연차 만에 뽑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막 혹시 파란 아울로우 뽑으면 저희도 어? 단차로 뽑았는데 좋은 건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정석 있잖아 정석. 그죠. 어. 아 저 이거 이번에 총력전 안 할 거라 안 쓸 건데 어? 필요 없는 건데 아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막 이거 나와서 운 다 쓴 거 아닐까요? 오케이. 이게 별로 안 좋은 듯. 별로 좋지 않은 듯. 오케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다. 좋아. 필요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좋아, 아주 좋아. 써본 듯, 구린 듯. 이번에 김도님 빨리 뽑으실 것 같은데 한번 샤샥. 아예 저는 이번은 패스입니다. 그냥 뭐 슬로우하게 가려고요. 아 근데 솔직히 네, 이거 다 뽑기 시작하면은 다 뽑아야 돼요. 이런 게임 네, 할 때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제 듬성듬성 가려고요.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가 안 자라? 몰라. 알아서 좀 이따 커지는 거 아니야? 커지겠지. 상관없어. 자라도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렇지. 맞아, 나 횃불 가져와야지. 아이고. 박제가 되어버린. 먹이 안 줘도 돼요. 아셔. 죽진 않아요.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거는 이제 번식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고. 자, 랜턴? 형! 수조가 어두워! 랜턴 어떻게 만드는 거였지? 철 주개로 만드는 거였는데? 철 그거! 아, 철 주개가 가루. 아니고 어, 가루. 가루, 어. 어. 그거랑 횃불 중간에 넣으면 돼. 오케이. 그걸 어디 갔지? 아 인벤토리가 감당이 안 됐네. 네, 여기는 김도님의 집입니다. 석탄.
카지노는 나중에 좀 완성 좀 되거들랑 한번 몰아서 갈라고 나는. 완성됐어. 아 진짜? 다 완성됐어 벌써? 그러니까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와서 저거 하나 돌려. 아니 나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나도 나 나중에 언제 거야. 시간 되면은 갈라고. 나 지금 목이 부어가지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오모르 시로 위한 기대들이 많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주사나 맞아야겠다. 아이고. 뚠뚠뚠뚠뚠뚠 여기다 이끌어 되겠지. 근데 저게 구리도 산화 안 되지 않나?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서? 아, 저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서 산화 안 돼요? 그 밀랍 발라야지 안 된대 여기. 아 맞다 밀랍 있지. 그 그러니까, 단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녹슨 상태에서도 그 단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랍으로 그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걸 거야 아마. 아 이거 유리 안에 넣어둬도 산화 돼요? 어 진짜? 산화 돼. 산화 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 밀랍은 이제 그거 벌 벌집에서 어떻게 해서 얻는 거야. 이건 뭐지? 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자. 이게 뭘 짜내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위에 이거 용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뭐야 이거? 용암 있는 거 아니야? 위에서? 아 그거 용암 리필이요. 아 용암 리필이라는 게 있어? 네 그 점퍽인가? 아 그 용암이 위에.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어. 네 아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위에 점적석 저거 하면은 한무 용암 넓은 바다에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걸 까면 용암이 있겠죠? 요양원 또 3기 요양원 2호 금지강 환경 2호 여기 엔더가 있네. 2호 블루 나 이 감옥 알아. 이거 매그니토 가둬 놓는 거지? 응 오케이 좋아. 와 여기가 풍경이 좋다. 대나무 숲이 아 SCP래 씨. SCP. 여기에 그 지뢰 깔아 가지고 달리기 하고. 김도님, 저 귀여운 것이 성체가 되어 그거 하고 싶다고 낑낑거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아, 맞아. 저 그거 만들고 일단 이대로 냅둡시다. 뭐요? 그 축구장. 뭐는 뭐예요? 솔선님 이거 못 보셨죠?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잠깐만요. 이걸로 저한테 때려보시겠어요? 잠깐만 이거 벗고 한번 때려보세요. 막대기 들고. 우와. 아 이걸로 공을 찾으면 되겠군요. 응? 다 네. 어딨어요? 밖에 나가있나? 아 그 위에 있구나. 멋대로 만드시 머리 우수수 빠진도 써놔야 한건 저걸로다가 공을 저거 주민으로 할지 아니면 사람을 넣어서 할지 그걸 저거 놓자 좀. 아르바이트로서 이제 약간은 좀 공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2호. 그 휘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 약간 시내로도 줄 수 있고 그러려면 좀 약간 그 도박장에서 이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를 벌기 위해서 몸으로 이제 이런 만지면 파상한 사람들 건드리면 아 건드리면 3대 탈모 아니 뭐라고 적지? 건드리면 김도 오케이 오케이 여긴 또 다른 양식장인가? 아니구나. 아니 집하고 이어져 있는 거구나. 건드리면 김도 왜 다 득도로 들어와? 왜? 뭔 일이야? 어쨌든 카지노는 나중에 이제 방송 하고 있을 때 이제 또 언제 한번 풀 코스로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왜 지붕문이 커진 느낌이지? 원래 이런 크기였나? 나 원래 좀 길쭉하게 지어놨어. 안돼, 저 사람 김도가 되고 싶어한다. 안돼. 다른 걸로 하자.
채팅 작업하신 거 봐. 어 만지면 어 치질. 아 치질 말고 딴 거 뭐 있지? 좀 센 거 없나? 좀 사소하면서 짜증나는 구내염 어떻습니까? 구내염? 이미 있으면 면역이라 안 되는데? 더 생긴 거지 이제. 아 무슨 아니 좀 질병 말고 뭐 없나? 저주 같은 거? 저주 같은 거? 아이 뭐 고하나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내성 말도 고한? 만지면 엔티티와 1대1 상담. 만지면 재입대. 본산 오류로 인한 재입대. 아 맞다 그거 드셔보셨어요? 먹다 만다. 아 제 소바? 아니요 아니요 신호등 치킨.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진짜. 아 저는 그 예전에 비슷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 트라우마 떠올라서 못 먹겠더라고. 맥기 신호등 치킨 저걸로 하면 평생 신호등 치킨만 먹음. 그거 적어놔도 난 인정. 달기 부전. 돈을 알차게 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 몰라. 만지면 파란 우파루파와 자리기원 이벤트에게 연고. 선즈님 저 파란 우파루파 뽑았어요. 만지면 머리 감다 여드름 터짐. 자 이번에 이제 용빵님이라고 그 코스프레로 유명하신 만지면 분입니다. 만지면 모서리에 발가락 지음. 그 옛날에 그 무슨 코스프레였지? 그 제일 유명한 거. 파란 하도 이분 되게 코스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2021년 12월 어 애니 나 애니가 제일 기억 아 우르곶 맞아 우르곶 진짜 오전 2시에 우르곶이랑 애니가 가장 기억에 남. 용산역의 판트움. 그 뭐 민속촌에서 그게 궁이었나? 만지지 않고 유리를 깨서 먹이를 주는 건 괜찮다 이거죠. 어때. 아니야 아니야. 자, 아무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기 때문에 오늘 못 있는 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저도 갑니다. 예, 저도 갑니다. 잘하시고요. 네, 안녕.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시다. 다음 주에 본다고? 어 나성님이랑 아아 자동 오케이, 바이바이 어어 어. 안녕 슈 안녕. 또 내가 나가면 저기서 또 이제 뭐 또 어? 들어가면은 또 이상한 어? 리모델링이 돼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막 저기에 우파루파 사라져 있고 어? 꽃 한 송이 놓여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홍길동이 가져간다 이러면서 뭐 아 그건 일지맨가? 흑요석 10격 안에 우파루파 크리퍼 갇혀 있고 막 안에 안에 크리퍼 갇혀 있고. 자 리얼 비엠님 감사합니다. 털자.